반갑습니다. 네, 정순욱입니다. 이그나이트에 오신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들과 나누고 또 스스로 많은 걸 배우는데 열정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계기는 제가 함께 일했던 에이콘 출판사에서 요번에 책을 협찬을 하는데 역자로서 가서 책 소개 좀 대신 해달라. 뭐 그렇게 부탁을 받고 서게 됐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이분은 사장님이시고요. 예, 테레비 광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 책을 10권을 협찬을 하셨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알기로 140명 오신다고 알았는데 오늘 170명 오시고 나머지 160분 어떡하나 그 선물 못 받은 느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160분을 위해서 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자는 낸시 두아르테라는 미국 사람이고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전문 기업가입니다.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기획한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이 사람이 책을 쓴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결집한 그런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한쪽에 진동자를 때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고유의 진동수와 맞을 경우 반대쪽도 울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내 볼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위대한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표, 이 단에 쓴 사람이 주인공이 절대 아니고, 발표자는 요다 같은 역할이고, 청중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슈퍼 히어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발표자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동의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스타워즈를 이렇게 분석한 도표인데, 여러분들이 루크 스카이워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 그리고 도입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화에서처럼 청중을 모험으로 초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비트 영화에서 빌보 배긴스에게 갠달프가 나와서 초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지금 있는 현실과 이상의 대조에서 일어나는 긴장감을 계속 청중에게 던져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고 결말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행동을 촉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환희와 보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로서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을 또한번 강조하는데, 청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청중 마음속에 있는 고유의 주파수에 딱 맞는 메시지를 던져야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행사의 사진을 온라인에서 빌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와 청중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소통을 시작해야 될 텐데, 청중이 발표자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발표자가 청중의 마음에 있는 그 주파수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사례들을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몇 분짜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이그나이트의 반도 안 되는 2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오래 기억되는 그런 연설이 되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스티브 잡스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유명한 연설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진지하게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보와 논리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공감을 일으켜야만 납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시각 디자인이라는 감각적인 요소를 결부시켜서 설명한 게 프레젠테이션 젠이라는 책이라고 한다면 공연 예술이 가지는 드라마, 영화, 음악과 같은 요소들을 접목시킨 게 레조네이트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